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 있습니다. 1년 1독 통독 성경 오늘 범위는 역대하 8장에서 9장입니다. 역대기는 솔로몬을 다윗과 같은 제사장 나라의 계승자로 기록합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명령대로 제사장 나라의 명절인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과 절기인 안식일, 안식년, 희년을 지키며 제사장들과의 지파들이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위해 성전에서 제사장, 찬양대, 문지기 등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독려했습니다. 이는 솔로몬이 다윗의 신앙을 잘 계승한 것입니다. 솔로몬 또한 국제해상 무역에서도 그의 역량을 월등하게 드러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역대하 8장에서 9장을 먼저 읽겠습니다. 제 234일 역대하 8장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솔로몬이 가서 하맛 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고성들을 건축하고 또 윗베토론과 아랫베토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또 바알락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들과 모든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 남아 있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 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되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됨이라.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들이 250명이라 그들이 백성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강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굳고 이래든지 무슨 이래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그때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 에시온 게벨과 엘롯에 이르렀더니 후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매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역대하 9장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그의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신하들이 도열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 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후람의 신하들과 솔로몬의 신하들도 오빌에서 금을 실어 올 때에 백단목과 보석을 가져온지라.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층대를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것들은 유다 땅에서 전에는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스바 여왕이 가져온 대로 담내하고 그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모두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여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300세겔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여섯 층계와 금 발판이 있어 보좌와 이어졌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열두 사자가 있어 그 여섯 층계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옵니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드리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솔로몬의 병거매는 말의 외양간은 4천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 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이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이야의 예언과 선견자 이또의 묵시책 곧 이또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의 말씀 역대하 8장에서 9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하밧 소바, 다드몰, 하밧, 윗 베토론, 아랫 베토론, 바알랏, 예루살렘, 레바논, 에시온 게벨, 엘롯, 오빌, 스바, 다시스, 유프라데강, 블레셋 땅, 애굽 지경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솔로몬, 후람, 바로의 딸, 스바 여왕, 르호보암입니다. 역대하 8장은 솔로몬의 업적 가운데 도시 건축에 월등한 성과를 냈음을 보여줍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또 바알락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곡고성들과 모든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여기에서 바알랏은 여주인들이라는 뜻입니다. 바알랏은 단지파에게 주어진 성읍으로 블레셋의 침공에 대비하여 솔로몬이 세운 곡고성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통치자의 능력이 가장 잘 드러나는 영역은 바로 도시 건설과 건축 그리고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도시 건축을 살펴보면 첫째, 예루살렘 성전과 솔로몬 왕국을 건축했습니다. 둘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주를 위한 성읍들을 건축했습니다. 솔로몬은 두로왕 후람에게 감사의 뜻으로 준 갈릴리 땅 20개 성읍을 후람이 갑을 땅이라고 하며 못마땅하게 여기고 돌려주자
그 땅에 성읍을 건축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했습니다. 그러나 역대하에서는 앞에 내용은 빼고 후람이 돌려준 성읍들을 건설한 것으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셋째, 국가 재산 및 전쟁 물자를 비축해 두는 국고성을 건축했습니다. 넷째, 군사 기지 병거성과 마병의 성을 건축했습니다. 이는 솔로몬이 국방을 위한 노력에도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건축에 뛰어난 역량을 발휘했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의 완전한 정복자가 됩니다. 역대하 8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닌 헷족 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 남아있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되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 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부리지 말라는 레위기 말씀에 솔로몬이 순종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월등하게 나라를 이끌자 고대 근동 전역에 솔로몬에 대한 소문이 자자하게 됩니다. 그러자 스바 여왕이 이스라엘을 국빈 방문합니다. 스바 여왕이 이스라엘을 방문한 것은 솔로몬의 명성을 확인하기 위함이었으며 한편으로는 그와 함께 국제무역협정을 체결할 목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국제무역과 관련하여 이후 예레미야 때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시바에서 유황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하미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이는 솔로몬 이후 지속해서 스바와 국제무역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스바의 여왕은 솔로몬을 만난 후 솔로몬의 지혜에 감탄을 금치 못합니다.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스바 여왕이 감탄한 것은 솔로몬의 지혜, 왕궁, 왕실의 음식, 신하들의 좌석, 신하들의 도열 장면과 신하들의 공복, 술 관원들과 그 공복, 그리고 성전의 층계 등이었습니다. 스바 여왕은 이스라엘과 솔로몬에게 감탄해 결국 하나님을 송축하며 솔로몬에게 큰 선물을 합니다. 역대하는 솔로몬의 재산과 지혜를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첫째, 솔로몬의 수입원인 세금과 무역관세 등의 세입금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둘째, 솔로몬의 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옵니다라. 다시스의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으나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로 스페인 남부 해안 지브롤터 인근의 타르테소스로 주장합니다. 다시스는 금은 철, 납 등 금속이 풍부하고 금속 가공이 성행한 곳이었습니다. 솔로몬은 다시스의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 은, 상아, 원숭이 공작을 수입해 왔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솔로몬의 부의 증거들은 큰 금방패 200개, 작은 금방패 300개, 상아와 순금으로 만든 보좌, 금발판과 다른 어느 나라에도 없는 멋진 왕궁 장식들, 왕이 쓰는 모든 금그릇, 어를 귀하게 여기지 않을 정도의 국가재정, 그리고 외국에서 정기적으로 수입하는 호사품 등이었습니다. 셋째, 솔로몬 시대에는 계속해서 국빈 방문이 있었습니다.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세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넷째, 솔로몬 시대의 국력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다윗의 기반 위에 전무후무한 이스라엘 최고 전성기를 이끌었던 솔로몬도 그의 조상들이 간 길로 가게 됩니다. 솔로몬은 60의 인생을 마감합니다. 열왕기에서는 솔로몬의 부귀 영화를 기록한 다음 이어서 솔로몬의 정략결혼, 우상숭배 그리고 솔로몬을 대적하는 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대기에서는 솔로몬의 부귀 영화를 기록한 다음 이어서 솔로몬의 죽음을 바로 기록합니다. 이는 바벨론 포로 70년을 마치고 귀환한 재건 공동체에게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부강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에 대한 기록은 나단 선지자의 글, 아히야의 예언, 선지자 이또의 묵시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에 더욱 기초해야 합니다. 가까우신 소중하신 한 분과 오늘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 개 마을의 복음화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hut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olukhumbu, Nepal at the 8,000 foot level. Solukhu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The training center is just 7 miles from the Everest Base Camp at 17,500 feet and 15 miles from Mount Everest Peak, which is at 29,032 feet.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